그래서 1대1 한번 제가 네.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1대 그냥 하면 슬램 타쿠 조한진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 가드의 어떤 자존심은 1대1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1대1 한번 제가 네.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1대 그냥 하면 100% 깨지죠. 그래서 한 7점 내기를 하는데 네. 제가 1점만 넣고 네. 그럼 제가 이기는 걸로 네. 어떻게 괜찮겠습니까? 네. 7점 다 드셔야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, 괜찮겠습니까? 네. 자 그러면 7점 내기 네. 갑니다. 가시죠. 자, 가시죠. 슬램 타쿠 성정훈 씨 공격부터 가도 됩니까? 네. 와. 아 좋습니다. 야 그냥 뭐 잡아준다. 좋았어. 아, 제가 많이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. 어. 이게 아닌데. 못 들었지? 오, 잠깐만 알았어. 아. 자, 여기까지 아니야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, 즐거웠습니다. 이렇게 불러주셨어요. 다시 한번 갈까요? 어디 한 번? 다시 한 번만. 다시 한 번만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또 들어갈 뻔했어, 또 들어갈 뻔했어. 자. 오. 아, 조한지 선수 놀라는 게 웃기네. 자, 6대1. 날라갔어. 와. 자, 6대 4. 그 주한지 선수는 여기 자유투 라인 밖에서만 골 넣는 걸로. 아, 오케이. 네. 레이어 없어요. 왜냐면 골 미스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. 아, 막을 수 없어. 신체 조건상 어쩔 수가 없어. 알겠습니다. 우와. 6대 6이에요. 우와. 설마. 우와. 아까 끝났어야 돼. 그냥 집에 갔어야 돼. 아까 집에 갔어야 돼. 아, 괜히 한다고 그랬지. 자 이렇게 해서 송중근 대 조한진 1대1로 무승부. 한 번씩 이긴 걸로. 아 좋습니다. 아 깨끗하게. 아 우리는 깨끗합니다. 네 깨끗하게. 중요합니다. 비겼습니다. 우리잖아요, 그렇죠? 네, 네. 네. 아, 어쨌든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네. 올 시즌 멋진 활약. 네. 내년 시즌까지 꼭 주전까지 네. 뛰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슬램 타쿠.